말씀드린 대로 이재욱 국민의힘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재욱 고문님, 지난주 금요일에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도 예. 윤석열답게 예. 기자들 만나서 간담회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예.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더 꼬인 거죠. 더 꼬였습니까? 예, 점점 꼬인 거죠. 이게 사실은 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이게 이렇게 뭐 여야가 이렇게 뭐 진짜 머리띠 메고 싸울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뭐 미국과 한국 간에 무슨 이게 외교전으로 비화될 일도 아니고 미국 부통령도 어제 와서 뭐 관계 없다고 네. 괜찮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럼 이건 공연히 아무렇지도 않는 미국 끌어 들어갖고 지금 여야 간에 지금 전쟁하는 거잖아요. 미국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러고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처음에 귀국하자마자 일을 잘 풀었으면 지금쯤 그야말로 민생에 집중하고 지금 또 북한이 또 계속해서 단도미사일 쏘고 있는데 네. 이 문제도 좀 집중해야 하고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그걸 안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자꾸 어제 했던 말 오늘 뒤엎고 오늘 했던 말 내일 또 뒤엎고 이 자꾸 꼬이게 만들잖아요. 그래 이제는 바이든이냐 했느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뭐 욕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왜 거짓말 자꾸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여당 쪽에서 야당 보고 너 왜 사실도 아닌데 왜 자꾸 선동하냐 네. 이게 엉뚱한 싸움으로 이게 된 거죠. 이게 대개 우리가 그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처음에 뭐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고 시작하다가 이게 싸우다 보면 엉뚱하게 안 할 말까지 하고 엉뚱한 걸로 이게 뭐 갈라서자까지 나가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마찬가지로 여야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이걸 서로 안 풀고 자꾸 거짓말로 하다 보면 이게 일이 커져갖고 지금은 수습할 수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야당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버렸고 네? 또 여당 오늘 뭐 국회의장 해임 사퇴 촉구 결의안 그 뭐 사퇴하지도 않을 거지만은 이거는 야당이 낸 것도 대통령에 해임하지도 않을 거고 여당이 낸 것도 또 국회의장에 사퇴하지도 않을 거고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바라보는 국민만 필요하잖아요. 여야 간의 싸움이 끝이 뻔한데 결국 다 안 될 건데 저렇게 그냥 싸워서 하니까 저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 피곤하죠.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누가 풀어야 할까요? 결국은 뭐 정말 이럴 때서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문제를 발단한 장본인이 풀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말했냐 안 했냐 뭐 그 말이 맞냐 안 맞냐 뭐 나는 이렇게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왜 거짓말 하냐 왜 가짜 뉴스 하느냐 뭐 또 무슨 뭐 과오병 또 재판하려 그러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주 냉정하게 너무 나가버렸으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런 걸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전국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본인이 뭐 내가 안 했다 그러거나 뭐 모르겠다 하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겠죠. 그냥 정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정치는 검찰 총장 하실 때나 검사할 때하고 정치판하고는 판이 다릅니다. 판이.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정치판에서는 한마디가 두마디 나고 말이 말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단초를 제공한 본인이 대통령이 결국은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뭐 새삼스럽게 도스티핑에 나가서 뭐 사과한다 뭐 한다 하는 것도 좀 어색할 거고 이래 되면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해야 됩니다. 순방을 하고 왔으니까. 예, 여야 예. 원내대표를 대통령실에 초청을 해서 조찬을 하든지, 조찬하면 더욱 좋고, 뭐 아니면 정심을 하든지, 네. 저녁을 하든지 식사를 하면서 대통령이 솔직하게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내가 다 이렇게 뭐 말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건 잘못했다, 죄송하다. 내가 생각을 쭉 정리해 보니까 예. 판이 자꾸 커지고 보니까 이게 내가 다시 생각을 되돌아보니까 결국은 내가 좀 부주의한 것 같다, 죄송하다. 이 정도 선에서 여야가 서로 한 발씩 물러서고 서로 그냥 고소 고발을 뭐 서로 한 거다 취하하고 우리 정기 국회도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네. 국정감사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여야가 좀 나라가 바로 서도록 국감에 좀 전념해주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지금 여러 가지 뭐 물가 문제 할 일이 많으니까 정부는 그런 민생 문제 전념할 테니까 여야 원내대표들이 잘 좀 도와주시오. 호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설명하고 뭐 권유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계급장 내려놓고 잘 좀 도와주시오. 양당 대표들께서 잘 좀 도와주고 지금 판이 시국이 이럴 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나간 건 그동안에 지켜보니까 내가 좀 부주의한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 여기 이걸로 좀 야당도 이해해주고 여당도 더 이상 야당 공격, 언론 공격 이것도 뭐 중단하고 이제 본업으로 국회 본업으로 돌아가자. 예.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예. 이게 난 프로그램 이게 말하면 A 아니고 예. B 안은 그냥 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싸울 때까지 싸우겠죠. 그런데 이제 국감 시작되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못 싸우겠죠. 이제 이거 갖고 물고 늘어지고 할 수도 없으니까 뭐 국감장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은 국감 들어가 버리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기 분야 자기 준비했던 국감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이건 잊혀집니다. 이제 그렇게 두든지 그냥 흘러가도록 그러면 국민이 피곤하죠. 국민이 그걸 바라보는 국민이 이거 좀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어려울 때는 대통령이 풀어야 되고 어려울 때는 여당이 풀어야 됩니다. 여야 간의 싸움에서 양보할 일이 있으면 여당이 양보하는 겁니다. 네. 저도 뭐 여당도 해보고 여당 10년 야당 10년 해보고 다 원내대표도 두 번씩 해봤는데 여야 간에 싸울 때가 있으면 그래도 권력 잡은 쪽이 양보하는 겁니다. 권력 잡은 쪽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 보기에 편한 겁니다. 예. 여당이 야당하고 싸우는데 끝까지 야당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여당이 자기네들이 주장을 관철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전국이 맨날 시끄럽죠. 그러니까 저는 막 이만큼 했으면 여당도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여당도 뭐 고발할 거 다 고발했고 뭐 언론도 고발하고 야당도 고발했고 또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까지 냈고 하니까 네. 여당도 할 만큼 이제 했고 야당도 뭐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통과시켰으니까 단독으로라도 그러니까 여당도 막 할 만큼 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푸는 겁니다. 푸는데 누가 푸냐? 야당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물러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에 물러갈 수 있는 빌미를 명분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순방 성과 설명하겠습니다라면서 여야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됐던 지도부를 네.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뭐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그냥 놔둬서 네. 국정감사 바로 시작될 테니까 네. 다음 주부터 그냥 국정감사까지 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이 피곤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여당이 풀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론이 지금 상당히 대통령과 대통령실 여당이 좀 비판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왜 잘못하느냐 그랬더니 외교 부주의한 발언 예. 이런 것들이 이유로 나오는데 정당 특히 여당은 그 여론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청취할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 하는 예.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 여론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전달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못지않게 강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는 이러더라도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또 직접 여당 의원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어요. 대통령이 사과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아, 간단한 거죠. 그렇죠?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은. 예. 예. 이 의견을 전달을 못하는 건지. 지금은 여당 뭐 용산 대통령실 총대 메고 지금 앞장서서 지금 싸우는 거잖아. 돌격부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은 이제 이 정도 돌격부대 했으면 용산 체면도 충분히 세워줬다. 예. 어? 뭐 여당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막 그냥 돌격 앞으로 나가서 이 정도 했으면 싸울 만큼 싸웠으니까 여당도 이제는 여당이 좀 본업으로 돌아가고 정신 좀 차려야 한다. 차려서 대통령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이야기하고 이제 막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국감도 앞두고 이제 막 좀 풉시다 하고 원내대표만 부르기가 뭐 하면 그냥 사자 내 여당의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하고 부르고 이재명 대표를 불러요. 야당의 대표하고 원내대표 불러서 네 명을 동시에 초청해서 오랜만에 뭐 조찬하면 하는 거죠. 뭐 또 그런 예가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네. 전 대통령들도 맥히면 그렇게 초청해서 푸는 경우 있고 또 야당도 대통령 초청해서 식사까지 하면서 진솔하게 이야기했는데 돌아와서 의장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야당도 급한데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재옥 고문께 이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이 유튜브를 계속 했었는데 유튜브 방송을 접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했다고 하네요. 예. 어떤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김문수. 예. 자 김문수 경사정 예. 위원장 내정자. 위원장. 예. 예. 그 마지막 고별 영상 한번 볼까요? 김문수 TV를 당분간 할 수 없어서 제가 고별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 깜깜한 언론의 현실에서 진실을 알리고자 여러분과 함께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 하는 이 일념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노동자와 또 기업, 사용자 단체, 또 공익과 정부 이 3자 사이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대화의 테이블을 통해서 잘 해결해보라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임기 2년 동안에는 제가 이 김문수 TV를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일단은 아쉬운 마음 또 감사한 마음 여러 부분을 담아서 감사를 인사를 드립니다. 자, 김문수 TV를 일단 2년 동안은 못하겠다. 그런데 김문수 TV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아닙니까? 특히 예. 노조와 예. 관련된 일이 앞으로 예. 그 위원장이 할 가장 큰 일인데 이 김문수 TV에서 김문수 전 지사가 이 노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일단의 방송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물연대는 지금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이 직속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총련 출신의 이석기 류의 통진단계에 이래 아주 과격한 그런 노조입니다. 미군 철수, 한미군사 합동훈련 중단 뭐 이런 식의 노골적으로 김정은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자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노조 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제야 민주화운동 같이 하셨고 예. 저는 뭐 그야말로 가까운 사람 중에 가까운 사람이죠.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저렇게 했던 김문수 TV는 이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렇게 한 거는 저는 야인일 때 아무 그냥 말로 백수 때 그냥 이제 TV 한 거니까 또 그때 생각하고 일단 이제 공직을 맡으면 생각이 또 다르죠. 네. 그리고
저분이 원래 생각이 아주 반듯한 사람입니다. 자기 소신이 분명하고, 예. 그리고 정말 그 저 뭐 저 불이나 저 비리나 뭐 부패 이런데 그 물들지 않고 사람은 아주 반듯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야에 있으면서 좀 너무 한쪽으로 너무 간 그릇 비판을 많이 들었죠. 듣고 저도 뭐 저런 말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러나 이제 위원장이 되었으니까 김문수 TV 하면서 그야말로 자연인으로 있을 때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김문수 전 지사만큼 드라마틱한 인삶도 없죠. 극과 아주 강경한 노동운동가에서 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있었던 일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배우가 김문수다. 그렇습니다. 그 예. 전두환 정권이 아니, 뭐 그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김문수가 아니고 그건 우리 민동년이 했으니까. 그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그리고 최근에는 이 극우 성향의 태극기 집회에 또 단골 참석 멤버였고. 그렇습니다. 예. 이,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극적으로 이쪽에서 이쪽까지 가버리니까 최근 들어서 과연 균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까 반듯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예. 야당이나 그 노동운동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김문수 그 저 전 지사가 한 일이 있으니까 또 그건 뭐 유튜브로 다 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다 뭐 말이 다 돼 있는 거니까 그걸 뭐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나 그 말이 꼭 뭐 바른 말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나 지금은 내 이야기는 원체 사람은 반듯합니다. 어떤 일 하나 꽂히면 막 거기에 뭐 열정적으로 돕는 사람이니까 내가 위원장 됐으니까 위원장 일을 그렇게 뭐 편향되게 안 하고 자기 말대로 대화 테이블에 통해서 잘 할 겁니다. 최근에 만나신 적 있습니까? 뭐 우리가 자주 보죠. 아, 자주 보십니까? 예. 보면 우리끼리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 아, 야, 너는 왜 생각을 맨날 그래 하냐,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아, 뭐 형님 뭐 어떻습니까? 이런 말도 하고 우리끼리는 뭐 서로가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내 말은 그런 야인으로 있을 때는 뭐 그런 말이 넘어갈 수도 너무 있지만은, 오른쪽에 치우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있는데 이제 공인이 되었으니까 야인 때 생각은 버려야죠. 야인 때와 같은 생각으로 공직에 있으면 공직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문수 전 경기지사 경제사회 노동위원장 역할을 앞으로 2년 동안 하게 되는데 정말 잘해야 할 책무가 있겠죠. 예. 그 자리가 잘해야지 잘 안 하면 욕만 먹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저 노동판을 흐트러 놓으니까 진짜 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잘하도록 옆에서 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